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물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부활절 예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천지 위장단체들이 과거 자신들이 주최한 행사에 지자체장을 참석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시장에게 표창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과 국가 부채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교회는 부활절을 기념해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규모는 줄였지만 부활의 의미만큼 더욱 간절한 예배를 드렸는데요.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규모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축소를 했지만 의미를 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 최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을 맞아 2020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12일 오후 3시 세문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회장과 총무 등 주요 인사 10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해방 직후인 1947년 부활절의 남산에서 시작해 한국전쟁 당시에도 멈추지 않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연합으로 들여오고 있는 역사와 의미가 큰 한국교회 행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74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영상예배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영상 예배는 CTS 등 기독교 방송을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날 드려진 헌금은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물론 감염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문안교회 주차장과 본당 입구에서부터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소독은 물론이고 전신을 소독할 수 있는 방역 장비를 거쳐야만 교회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2m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예배당 좌석에 착석해 예배를 드렸는데요. 기아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의 인도로 드린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김종준 총회장은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라는 주제로 부활절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한다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김 총회장의 설교 잠시 들어보시죠. 부활의 능력으로 코로나19도 퇴치시키고 분단된 조국의 복음적 통일도 이루고 침체된 한국의 능력도 회복합시다. 그래야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방역과 감염 예방에 좀 철저한 신경을 쓴 것 같은데요. 부활절 선언문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다고요. 네, 이날 부활절 연합예배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당초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를 향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나누기에 앞장서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담아왔었습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감싸 안으며 이웃과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대회사를 전한 김태영 대회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코로나19의 절망을 극복하는 소망의 근원이라며 예수 부활이 주는 새 생명의 기쁨과 회복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김태영 대회장의 대회사 들어보시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이 드리는 최고의 예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포기할 수도 없고 중단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집단 감염의 우려 때문에 온라인이나 영상 예배로 전환했을 뿐입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마음을 다해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연합 기관이죠. 한국교회연합. 이 한국교회연합이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그 현장에 또 다녀오셨죠? 네. 예. 한국교회연합은 12일 오전 5시 30분 군포제일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2020년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온누리에 선포하고 축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순서와 참석 인원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열린 이날 새벽 연합 예배는 교회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손소독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쓴 사람만 입장이 가능했는데요. 예배당 안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시책에 맞춰 참석자 간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중점을 두고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란 제목의 설교를 전한 권태진 대표회장은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고 특히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죄악을 회개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회복하는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이날 새벽 연합예배를 36개 회원교단과 15개 단체의 인터넷 영상으로 생중계해 함께 주님의 부활을 축하했는데요. 이날 드려진 부활전 헌금 전액을 사회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부활절 풍경은 어땠나요?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코로나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활절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주제에 맞춘 메시지를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정강훈 대표회장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한기총은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교회들의 부활절 주일 예배 현장 한번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출입을 일체 통제하고 소수의 성가대와 교회 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부활절 주일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유지한 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기독교 최대 축제인 부활절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돼 안타깝다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4.15 총선, 이단 신천지가 사회로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랑의 교회도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드렸습니다. 본당에는 교역자와 교회 중직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7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했습니다. 6주 동안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드리고 있는 사랑의 교회는 이날 본당 좌석에 성도들의 얼굴 사진을 붙여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정현 목사는 비록 사진이지만 성도 각각의 얼굴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나누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 시기에 부활의 생명으로 온 나라와 국민들이 회복되고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국교회가 보다 철저하고 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을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 드라이브인 워십을 도입해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또 부활절을 맞아서 이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예배를 드린 교회도 있다고요. 네, 백석대학교와 백석대학교회가 부활절 주일 예배를 대학 운동장이 있는 장점을 활용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예배드리는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함께 모이는 예배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요. 특히 이날 부활절 헌금은 교인들이 갖고 있는 여유분의 마스크를 내는 것으로 대신했고 모임 마스크와 부활절 달걀을 보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백석대학교의 공규석 담임 목사는 오늘 우리는 두려움 앞에 부활절을 맞이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규석 목사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나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기쁨을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차 안에서 이기지만 이렇게 대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라이브인 워십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생명과 또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 예배가 또 귀한 또 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최근에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이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응답자 10명 중 7명, 그러니까 70% 정도가 이 주일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 찬성한다, 막 이런 의견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은 10일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기독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앤컴 리서치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3월 29일 출석교회 주일예배 방식에 대해 TV 등을 포함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응답자 중 87.8%는 교회가 주일 현장 예배를 중단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하는 신자는 4%에 불과했습니다. 평소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9.4%가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현장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 10명 중 7명은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 등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네, 또 온라인 가정 예배를 두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요? 네, 여러 장점들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온라인 예배의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 90.4%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공적인 사회 문제에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83.2%, 예배 드리는 소중함을 느꼈다가 82%, 신앙을 점검할 기회가 됐다가 79.4% 등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현장 예배자들은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주일 성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란 응답이 41.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개신교 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패널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네, 이런 뭐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총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주 이제 수요일에 총선 투표일이긴 한데 사전 투표가 끝났습니다. 근데 사전 투표가 사실은 사전 투표율이 좀 적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사전 투표는 지난 2014년 지방 선거부터 도입됐는데요. 예. 제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26.6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26.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0.63%는 더 높아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6시에 시작해 11일 오후 6시에 마감된 사전투표에 총 4,399만 4,247명의 선거인 중 1,174만 2,677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라남도가 35.77%로 가장 높았는데요. 반면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동시에 역대 선거 사전투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던 대구는 23.56%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총선 당일 투표율 상승으로도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서도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이 소식은 문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2020 울산광역시 부활절 연합 온라인 영상예배가 울산 우정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CTS 울산방송과 울기총을 통해 온라인 영상예배를 동시에 진행한 이번 연합예배는 실행위원, 교단장, 기관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장합동 진경총회장 성현교회 김성규 목사가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울산의 경제 회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민족통일과 세계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는 4월 21대 총선 당선자 축하 감사예배와 6월과 8월 구국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아 부산 지역에서도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부산 백양로교회에서 연합예배를 가졌습니다. 매년 축제 형식으로 다채로운 순서가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폭 간소화되며 특별기도회로 마련됐습니다. 예배에 앞서 부기총 대표회장 이명문 목사는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부산의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부활절 연합예배를 취소한
부산교회총연합회에서는 부활의 소망,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부교총 대표회장 김경원 목사의 부활절 메시지로부터 부활절을 지나며 더욱 경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새로워지길 바란다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또한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며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 허원구 목사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생방송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며 라디오를 준비하고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어 부활하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특별기도회에서 3명의 기도자가 나라와 평화 통일, 진주시 발전과 복음화,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CTS 경남방송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이번에는 대구와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와 경북 포항에서도 예년과는 다른 풍경의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이어서 정승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에서는 12일 부활 예수 우리의 소망이란 주제로 2020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대상만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하고 CTS 대구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 실황을 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광주 지침에 따라서 거기 협조하는 의미로 간소하게 교계의 지도를 모시고 영상예배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어려울수록 함께 힘을 합쳐주는 은혜로운 연합공동예배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구중앙교회 박병호 목사는 대구는 코로나19 최전선 지역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대전환의 시간을 기다렸다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웃사랑의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개와 부활 소망을 위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 지역에 후원금을 전한 CTS 기독교 TV를 비롯한 5개 교회와 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2억 8천만 원의 후원금을 협력기관과 대구광역시에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 며칠째 계속 대구는 0, 7, 2로 떨어지고 전국이 50명 미만으로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에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한 것 같아요. 부활은 평범할 때가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이었거든요. 사망에서 일어난 것이 부활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희망의 사람, 또 희망을 전하는 사람, 또 희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편 대구기독교 총연합회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지난 2월 중순부터 대구지역 교회 대응 담화문 발표와 감염 예방 요령 전단지 배포, 미자립교회 도끼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발빠른 대응으로 앞장섰습니다. 같은 날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도 2020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장 시 체온 확인과 참석자 명단 작성을 거쳐 임원 및 일부 목회자만 현장에서 참여했으며 성도들은 CTS 포항방송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포항장성교회 정년수 원로 목사는 이 땅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라며 회개의 영이 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전통을 지켜가자라고 결의해서 유튜브로 생방송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강팍해진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신천지 위장단체가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참여시킨 정황을 CTS 뉴스를 통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취재 결과 총선에 출마한 또 다른 후보도 신천지 위장단체 활동에 관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위장단체들은 현역 지자체장들을 행사에 초청하고 지자체로부터 포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A. 경기도 데이터드림에서 공개한 신천지 위장단체 및 교회에 포함된 곳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총선 후보가 이 단체의 고문으로 활동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 야당의 비례대표로 나선 한 후보도 A단체의 고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CT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후보는 A단체의 대표가 운영하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부국장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이 언론사는 신천지에 관한 행사를 소개하고 관련 기사를 다루어 왔습니다. 해당 후보는 본인도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본인은 천주교인으로 해당 단체가 신천지 관련 단체인 것을 알았다면 절대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단체를 포함한 신천지 위장단체들의 정치 활동과 정치 인사 포섭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A단체는 2018년 자신들의 문화공간에서 안양시장 후보 정책 간담회를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간담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시장 후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A단체의 대표는 안양시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19년 제1회 안양청년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공로를 인정받아 청년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멘탈 PT라는 위장 취업 프로그램을 개최했던 또 다른 신천지 위장단체 N. N단체는 2019년 7월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을 맺고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12월 7일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와 공동 주최한 청년 토크 콘서트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장은 N단체 대표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참석한 청년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양시청과 고양시청 측은 신천지 위장단체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이 신천지 관련 단체라는 걸 알고 그런 일을 뭐 그렇게 뭐 공모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시장님이 뭐 이렇게 정책을 하거나 상을 표창을 주거나 그럴 리는 당연히 없고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1도 저희들이 뭐 사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또 보도상에서 알았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쪽에서도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총선 후보들을 포섭한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위장단체들. 현역 정치권과의 접촉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연합회가 교회를 향한 정부 시책과 4.15 총선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첫 행보인데요. 김예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총연합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의료진, 공무원과 소상공인, 그리고 교회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충남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상윤 목사의 기도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대세충 기독교총연합회는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에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자율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정통교회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소수의 몇 교회의 문제를 마치 전체 교회의 문제인 양 호도하며 반사회적 예배 강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도를 빙자하여 교회를 향한 지나친 간섭에 제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교회는 코로나19의 종식과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일부 언론의 반사회적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에 대해 대세충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는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본분이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명이며 생명이라며 교회 출석 인원 중 80%가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공공기관 재택근무의 인원 비율보다 적은 수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세충 기독교 총연합회는 4.15 총선의 정당의 여야와 좌우를 떠나
적극 참여하여 성경적 가치에 따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성경적, 반사회적, 반윤리적, 반교회적 악법을 저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이 아닙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행복이 사라지고 그 가치체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런 면에 우리 그 연합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반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처음부터 가져갔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갈 것이고 우리 목회자님들과 우리 또 존경적인 성도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인 어떤 것에 휩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중심을 반드시 잡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지녀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한편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권을 영적 윤리적 청정지역으로 세우기 위해 창립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는 이단과 정통교회를 동일시하는 일부 여론을 지적하며 올바른 이단의 분별을 위해 소책자를 발행 배포할 것과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계획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기업과 자영업자, 가정의 은행 대출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은행권 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보다 18조 7천억 원 늘어난 901조 4천억 원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말 은행권 가계 대출도 지난 2월보다 9조 6천억 원 늘어난 910조 9천억 원으로 가계 대출 증가폭 또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출이 모두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며 자금 수요 증대와 유동성 확보, 정부와 은행의 금융 지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등 6명을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 등 6명이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조치를 내린 가평군 소재 신천지 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출입도 불허할 것이라고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기독교 봉사단이 9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키트 25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예사의 집 희망키트 전달식에서 코로나19 기독교 봉사단 공동대표 남태선 목사는 희망키트에는 봉사자들의 사랑이 담겨 있다며 작은 선물을 통해 예사의 집을 방문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방역팀이 건물 내부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을 방문해 택시기사들에게 희망키트 100상자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해 시작한 코로나19 기독교 봉사단은 교회와 지역, 방역, 구호물품 전달, 희망키트 3천여 상자 전달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뉴욕교회 협의회 회장인 뉴욕 그레인넷 교회 양민석 목사에게 뉴욕의 코로나19 현황과 한인교계의 대응을 들어보겠습니다. CTS 뉴욕방송 손민석 국장이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은 뉴욕의 450여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대뉴욕지구 한인교회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양민성 목사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먼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미국 중심부인 뉴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먼저 뉴욕시의 코로나19 사태 현황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네, 지금 뉴욕은 마치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만 해도 15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또 사망자만 해도 8천 명이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일같이 확진자는 5천에서 7천 명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사망자도 한 700여 명 이렇게 수준을 갖다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병상의 부족이라든가 또 이 호흡기를 다루는 기계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의료장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여전히 부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한 주간 정도 이렇게 갈 것 같고요. 또 예측하기로다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쉽게 그렇게 잡힐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또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또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다 문을 닫고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제 활동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뉴욕이 거의 마비 상태라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주정부는 물론 뉴욕시 차원에서도 정말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 교회와 여기 한인사회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소셜 디스턴싱을 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교민들도 서로서로 교제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특별히 교회는 사실 나와서 예배하는 게 거의 지금 멈춰지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와 그 예배 정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또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께서 예배 셧다운을 갖다가 이야기한 이후로 교회는 감히 모일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점점 이제 그 동영상 예배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역시 한인사회도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교회도 헌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의 입장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교회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지금 전환된 상태인데요. 한인교회는 물론 이제 미국 교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교회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동영상 예배로 전환이 돼가고 있고요. 일부 뭐 대형 교회라든가 또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또 예배를 그대로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또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을 체포까지 하고 또 예배 드리는 분들을 다 예배당에서 나가게 하고 하는 강력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은 또 행정명령에 따라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한인교회 역시도 지금 간절하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위기를 잘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명령에 따라서 동영상 예배로 이렇게 전환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왔는데요.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뉴욕교회연합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금년도 부활절 예배는 사실은 연합으로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어왔던 부활절 연합예배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단합하고 또 부인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부흥 아래 역사를 함께 높여 찬양하면서 저희들이 정말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모금된 헌금 등을 통하여서 참 불우한 그런 교계에 계신 분들을 돕고 또
또 병환으로 고생하신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그 일들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그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지금 교역을 향해서 뭔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뿐 아니라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지금 뉴욕시 전체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는데요. 그동안의 섬김과 노력에 대해서 교협의 활동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저희 교협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또 기도하면서 운동을 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급하게 예배를 갖다가 좀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미디어 분과가 있습니다. 그 미디어 분과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대형교회라든가 또 중형교회 같은 경우 스태프들이 있어서 충분하게 그 동영상 예배로 전환이 쉽게 됐습니다만은 중소형 교회는 스태프들이 없고 또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인원들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거의 다 하셔야 되거든요. 80% 이상 되는 교회들이 참으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걱정하는 그런 위치에서 저희 뉴욕 교협이 빨리 미디어 분과를 작동시켜서 그 동영상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 운동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기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3월 24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코로나 퇴치미 극복 기도 운동인데요. 하루에 1시간씩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저희들이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를 부활절 때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한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함께 조인을 하면서 지금 계속 릴레이 기도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 기도 운동입니다.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뒤집어 보면 부일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아침 9시에 또 저녁 9시에 1분씩 전 교회가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코로나 퇴치 및 극복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잘 해결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 운동을 펼쳐져 나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정말 나눔 운동을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를 속히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대책이라든가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연결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조직망들을 잘 이용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 운동을 교육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 나눔 운동입니다. 지금 마스크가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마스크가 좀 잘 우리 이민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도록 도네이션을 받아서 또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눔 운동은 물질 나눔 운동인데요. 지금 그 렌트비 때문에 교회 문을 닫게 생긴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달이 지나고 5월달쯤 되면은 렌트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뉴욕 교회는 한 80% 정도가 미국 교회를 빌리든가 아니면은 상가를 빌려서 렌트하는 그런 교회들인데요. 미국 시스템을 아시겠습니다만은 렌트가 밀리기 시작하면 뭐 여지없이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한국처럼 전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매월 나가야 되는 그 렌트비의 재정난 때문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성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워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도울까 교협에서 그렇게 지금 고민하면서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교협으로 이렇게 연락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나눔 운동을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청교도들이 믿음의 항해를 마치고 미국 대륙에 도착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함께 겪고 있는데요. 이런 신앙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제언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가 좀 특별한 해이죠. 그 메사추세츠 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들이 영국에서 도착한 4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자유, 신앙의 순수성을 온전히 이루고자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미국 땅을 일으켜 세웠는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많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 마약의 문제라든가 미국 땅에 만연하고 있는 낙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입장에서 이게 우리가 참 신앙의 순수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어떤 코람데오의 신앙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그 대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비드가 난동을 부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거룩이라고 하는 신앙의 회복을 우리가 함께 담아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이 땅에 주어지도록 또 우리 모두 각자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번 사태가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자는 교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뉴욕 교회협의회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진 것과 동시에 또 거기에 익숙한 성도들이 많이 나올 줄 압니다. 제일 지금 우리가 동영상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사실은 그것을 코로나 문제가 해결했다고 해서 딱 끊어버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도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컨티뉴잉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새벽 예배를 잘못하던 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든가 그렇게 가족별로 드리는 예배 활성화에 대한 그런 연구와 또 검토 또 미디어에 대한 그런 테크닉적인 것들을 더 좀 많이 훈련시키고 또 유익을 주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 자칫하다 보면 모이는 예배가 소홀히 될 수 있거든요. 너무 편리해지고 또 가정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성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모여서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정리 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의 다이나믹성 이런 것들을 잘 더 살려나갈 수 있도록 교협이 신학적인 그런 어떤 소스라든가 또는 다이나믹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또 우리 예배를 새롭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 준비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함께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 제목은요. 저희들이 코로나 19를 맞이하여서 이 뉴욕 땅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또 뉴욕 땅만 아니라 지금 우리 두고 온 조국도 그렇고요. 또 유럽, 또 아시아, 온 지구상에서 이 코로나 19이 빨리 떠나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들, 신앙의 흔들림,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1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은 18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